딜한데 그 상대는 우사. 영예롭게 싸우리. 엘른이여, 제게 힘을 주소서. 그냥 롤하겠다고 하라고 이길 건데 이번 판? 아, 나 유럽 서버 전설 찍어야 되는데. 유럽 서버 지금 그대에게 축복을. 얼마 안 남았거든. 저 이번 판 이기면 골드 3이에요. 한 판 더 이기면. 우리 싸운다. 영절까지만 버티면 어찌어찌 이길 것 같은데. 뭐지? 홀기사도 아닌 것이, 짝기사도 아닌 것이. 훔쳐와 보면 알겠지. 아, 올빼미? 뭐지? 훔쳐와 보면 알겠지. 내놔 봐, 못 쓰나 보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허어? 허어? 건방진 녀석? 봅시, 어? 영혼 채찍 찾을까? 일단 들어보고. 비난? 분광 렌즈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써야 되나? 저를 전락해서 우리를 돌보신다. 베네딕트로 가서 다시 감정.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둠의 존재? 가자. 다음 턴에 동전에 태골 비용되니까. 어둠의 존재 각이다. 상대가 분광 렌즈를 썼는데 어둠의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샥샥샥샥샥샥. 내놔봐. 뭔지 보자. 내놔봐. 입찰해도 될까? 불장난 좋아하냐? 평등. 아, 축소강사 쓰네. 어, 왜 평등 안 쓰고 저걸 쓰지? 저건 한 장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게 된다는 건가? 틀린 말은 아닌데. 긴급 소지? 빙정도 있고요. 빛이 희미해져도 우리 싸운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타이즈 원턴필 덱이라고? 입찰해도 될까? 그거 쓰는 거 얘기하는 거지? 공학사체 쓰고. 뭐지? 그 맞아, 그 죽기 쓰면서 사인의 기사단 그때 비난하면 어떻게 돼? 상대를 비난하는 거야. 너 이 녀석! 근데 상대 동전 쓰지 않았나? 동전도 썼는데. 아, 내가 동전이야? 아, 내가 동전이었어? 아, 내가 동전 썼지, 맞네. 내가 동전 비리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고르곤졸라도 있네. 입찰해도 될까? 쏘자. 이처럼 완벽한 존재가 또 있을까? 상 아니 상대 죽기 우서 훔쳐다 쓰자. 상대 죽기 우서 쓰면 나도 죽기 우서로 사인 기사다 같이 소환하자. 맞소환.
내려주십시오. 평등도 있네. 그럼 리치왕 되면 안 되겠다. 개꿀. 좋은 정보 땡큐. 요것만 내자. 원래 리치왕 내려 그랬는데 평등 있네. 돈에 막았냐고요? 저 그러니까 오늘 돈에가 안 터지네. 몰랐어요. 돈에가 막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전 괜찮습니다. 신성아? 여기다 신성아 써 버릴까? 긴급 소집도 써 버릴까? 신성아 쓸만한 것 같은데? 근데 비난이랑 같이 쓰고 싶은데. 1등이다. 이러면 여기 상대가 평성을 쓰겠지? 아 감사합니다. 어머 썬나브로님 보내 보내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아 고맙습니다. 새내기 두어프님 감사합니다. 이따 롤 할 때 괴롭힌다고? 롤은 너무 잘해서 괴롭힐 게 없을 걸? 이거 상대가 평성을 쓰잖아. 그 다음에 리치왕 낸 다음에 비난 쓰면 상대는 이걸 정리 못함. 뚜디를 맞아. 어 뭐야? 평등을 아껴? 평등을 아껴? 어 넓적할. 이걸 평등을 아낀다고? 님 클라신 듯? 나도 비난 있는데? 이거는 평등 쓰고 8코 평 아니 7코 평 쓰고 이거 잡을 수 있으니까 요걸 잡아놓자. 생각 못했죠 비난? 킬각이었다고? 킬각은 아니었을 듯? 아 이거 뒤집으면 킬각이었나? 근데 비난을 쓴 타이밍에 어둠의 존재가 나옴. 이거 잡을 수 있나? 광기 없잖아. 빨리요!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희망장이네. 비난 쓰냐 안 쓰냐.